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도둑배에 올라타면 함께 도둑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리 끊어진 노루들은 한데 모인다고들 합디다마는 어쨌든 이와 비슷한 경우의 속담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김웅 의원을 보면 이 김웅 의원이 누굽니까? 다름 아닌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요. 물론 어저께 대변인을 사퇴한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그런 건 다 형식적인 것이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음지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계속 모종의 모의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웅은 바른미래당 시절 유승민에 의해서 발탁되었고 오늘의 국힘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만들어질 때 여기서 통합의 명분하에서 얻어낸 지분, 즉 보수파 정치인들의 지역구에서는 가장 좋은 노른자위, 누구나 공천받으면 100% 당선이 확실시되곤 하는 송파갑에서 출마하여 국회의원이 된 자입니다. 비록 초선이기는 하지만 검사 출신이요. 또 검사로 있을 때는 검사 내전이라는 책도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검찰은 꼭 마치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동과 이례 같은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들 속에는, 특히 보수파 정당의 국회의원들 속에는 이리도 검사가 많은 것입니까? 국힘당 보십시오. 이런 당에서는 정말 이재명 같은 노동자, 아동공 출신의 순수 노동자들은 원천적으로 국회의원 될 수 없나 봅니다. 그냥 큰 놈, 작은 놈, 늙은 놈, 젊은 놈 할 것 없이 온통 검사들의 풍년이에요. 대선 후보 가운데도 검사 출신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윤석열 검사, 특수통 출신이죠. 홍준표 검사, 강력계 출신이죠. 황교안 검사, 공안 출신이죠. 또 누구누구 더 있잖아요. 아마 원희룡도 역시 제주지사 쓰기 전에는 검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검사만 됐다 하면, 그리고 검사가 국회의원 진출한다 하면 하여튼 열의 일곱 여덟은 모두 국힘당으로 몰려듭니다. 그 가운데 초선의 국회의원으로서 김웅도 역시 얼마 전까지는 꽤 주목받았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50대 초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당의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에서 두 눈에 거의 쌍심지까지 켜다시피 하고서 홍준표 후보의 폭당을 반대했던 친구 아닙니까? 그때 이 친구가 홍준표 후보와 주고받았던 페이스북 설전을 지켜보면서 그때는 정말 홍준표 후보를 대신하여 버릇이라고는 없는 이자한테 걸쭉한 칼이라도 뱉어주고 싶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지켜보고 계셨을 것이겠지만 물론 유승민과 함부로 분류되는 자들의 면면들이란 어떻게 모두 이와 같이 재수가 없고 싸가지가 없고 나아가서는 버르장머리까지 없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김웅 씨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역시 한 여자의 존경받는 남편이요. 자식을 두고 있는 어버이일 텐데 공부도 많이 하고 검사까지 되셔서 정말 이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여 그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검사로서의 사명과 본분에 충성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김웅 검사, 어쩌다가 유승민에 의해 발탁되었고 유승민의 계파로 분류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보여오고 있는 그 정치적인 행보들 가운데서도 결국 이번, 그러니까 자신이 검사로 있으면서 검찰총장으로 모셨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정치 공작 한가운데에서 보여주었던, 정말 이건 검사가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의 남자로서도 김웅 씨는 너무 골기 같고 시시하고 너스라기까지 한 그 주사판 작태를 지켜보면서 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와, 어떻게 도둑배만 올라타면 이렇게 다 같이 도둑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니 데뷔 주연했던 캐베리안의 해적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뭐 도둑배에 올라탔다고 해서 다 도둑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배에는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도둑들이 또 다른 띠도둑들과 만나 서로를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살육전을 벌일 때는 그냥 일심동체와도 같이 하나가 되어 싸웁니다. 꼭 마치도 유승민 내지 유승민의 무리가 과거 자기들이 모셨던 주인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할 때 그냥 배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탄핵해서 대통령에서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심장이 비수까지 박아서 수십 년이란 징역까지 받게 만들어 감옥에 쳐넣음으로써 철저하게,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죽여버리지 않으면 거꾸로 자기들이 당할 수도 있다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살육 행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거꾸로 내가 죽는다는 방어의식이 이 기저 속에 아주 깊게 천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의식은 다시 계속하여 공격의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방어는 다름 아닌 공격이니까요. 즉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대방을 제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즉 이 유승민의 무리들은 지금까지도 그동안 계속 그렇게 쭉 해왔던 것이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로 갈 것도 없이 우리는 잠깐만 뒤를 돌아가서 봅시다. 이 유승민 캠프에서의 원래 김웅이 포지션에 있어야 하는 이준석이 그동안 쭉 계속하여 보여주곤 했던 행실들, 그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지난 2015년에 있었던 김무성의 수첩파동 사건 때 보여주었던 이준석의 일러바치기, 그리고 또 몇 해 뒤에는 계속하여 자당의 당대표를 향하여 비우시우 발언한 것이 들통나서 징계까지 받았던 일, 그 이후에도 또 일일이 열어가자면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자기 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와 주고받았던 동아리언까지 몰래 녹음해두었다가 자기 필요에 따라서는 마구대고 터뜨리는, 이건 거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쓰레기 수준으로까지 갔다고 봐도 결코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 이준석의 가장 못된 행태들, 물론 이준석의 이런 행태들은 그가 김종인과 유승민으로부터 정치를 잘못 배운 것, 즉 전문적으로 못된 것만 골라서 배웠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평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유승민 캠프에서 그대로 착실하게 전수받아서 아주 남김없이 계승하여 유감없이 능수능란하게 잘도 발휘하고 있는 자가 구경 누굽니까? 이준석의 하태경에, 그리고 오늘의 이 김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유승민의 무리들이란 이렇게도 하나와 같이 서로 비슷비슷하게 거의 쌍둥이처럼 서로 닮아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라도 만약 도적배에 타게 되면 함께 도적이 되는 것은 아닌가고 정말 속담 같지도 않은 속담을 지어낸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는 교훈이나 세언, 속설 속에 과연 이런 속담이 진짜로 존재하고 있는지는 제가 함부로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케빈 코스트너의 그 유명한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 추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에는 인간이 늑대와 만나 함께 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늑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명 논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주장의 요지는 어떤 무리에 몸을 담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득불 그 무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왔던 원래의 무리에서보다도 훨씬 더 진화하여 새로 합류했던 무리 속에 어느 그 누구보다도 더 사납게 또는 더 사악하게 맹활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렇게 해야만이 새 무리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나아가서는 또 새 무리에서 자기의 근본과 자기의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실례로 여러분들이 모두 익숙한 몇몇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소위 안자랄로 차차하는 원래 안철수를 모셨던 그 김근식이나 김철금이나 장진영이나 이러루한 군상들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그 행태들 말입니다. 안철수와 김종인이 사이가 벗은길 때면 항상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김종인을 도와 자기의 옛 주인을 가장 맹렬하게 공격해대곤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김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했어도 이 국힘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이 원래 검찰에서 왔다는 그 신문 때문인지는 몰라도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친한 사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검사직을 사퇴할 때 찾아가서 인사도 드렸다면서 그때 서로 주고받았던 덕담도 세상에 대고 공개하곤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자가 이번 윤석열 후보의 청부고발 사건 이 정치적인 공작 냄새가 아주 물씬 풍겨오는 그 의혹의 폭환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봐도 정말 공작 냄새가 물씬거리고 풍겨오고 있는데도 이 김웅은 그것이 결코 정치 공작이 아니라 확실히 뭔가가 있다는 뜻이 정말 굉장하게 수상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태도들의 하루하루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 한두 마디씩 그에 상응하는 수위의 발언을 내뱉고 있는 이준석의 진짜 의도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테면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만이 하나라도 만약 사실이 아니었을 경우 책임지게 될 후과를 미리 걱정하여 항상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말을 항상 전제로 깔고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즉 그들 자신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공격을 하다니 어쩔 수 없이 이놈이 주둥아리에다가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보험장치를 하나 달아놓고 공격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받는 쪽에서는 도리대로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일단 힘을 합쳐서 방어를 해야 하며 방어의 가장 좋은 보험장치로는 당신들은 말끝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런 식으로 먼저 전제를 까는데 좋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때 가서는 어쩔 테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대응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준석이란 자가 이럽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곧 당무감사에 착수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고 입김이라도 맞추듯이 바로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자는 아주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니 아주 10발 더 나아가서 이 의혹을 100%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때 마지못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시인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뜯어봐도 이건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의혹인데 여기에 대고 홍준표, 유승민도 모자라 아니 어떻게 최재형 같은 청백리 판사 출신 후보까지도 한끼 나서서 돌을 던집니까? 이게 그래 지금 제정신이란 말인가요? 아무리 정치가 비정하고 인정사정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으며 최소한의 지켜야 할 상식과 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양아치 건달들도 지킬 줄 아는 최소한의 기본 상식과 룰이라는 것일까요? 정부 여권으로부터 억울하게 정치공작에 당하고 있는 자기와는 같은 한 전호 속의 전우인 윤석열 후보를 향하여 이거 마침 잘됐다고 지금이야말로 어디 네 편이고 내 편이고 있냐고 일단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놈부터 아주 철저하게 죽여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식으로 기회 좋다고 함께 돌을 던지는 홍준표, 유승민, 장승민 거기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최재형까지 더해서 우리 한국의 고전인 흥부전 속의 놀부가 평소에 어떤 악행으로 유명했는지에 대하여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차례 말하고 있는 양아치 건달들도 하지 않는 상식 파괴, 룰 파괴란 다름 아닌 그 흥부전 속의 놀부의 악행들과 서로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그 악행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예를 가지 못하였고 그냥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수절과부 욕보이고 여성범인 겁탈하고 물동인 여자 입 맞추고 지나가는 장님 옷에 꽁치라고 똥사는 아이를 주저앉히고 물에 빠진 자의 꼭지를 내리누르는 행실들입니다. 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그리고 최재형 후보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렇게나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거리고 그 물씬거리고 풍겨나오는 썩은 악취 한복판에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유승민의 꼬봉 김웅이 자리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의혹들이 거의 전부가 모두 다름 아닌 바로 이사가 계속 피어올리고 있는 연막탄인 것이 너무나도 뻔하게 알리는데도 그것이 사실이건 의혹이건 정치공작이건 아니면 공익제보이건 다 상관없이 무작정 이때를 타서 윤석열부터 죽여버려야 한다는 정말 저작거리의 양아치들보다도 시장통의 건달뱅이들보다도 더 시시하고 찌질하게 놀아댔던 홍준표, 유승민, 거기다 최재형까지 인간이라면 최소한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정말 잘못한 짓이구나 아무리 경쟁자라고 해도 경쟁자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걸 수호지심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수호지심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알죠. 알아야 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히나 이번 어디를 뜯어봐도 정치공작 냄새가 물씬거리는 이 청부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김웅 같은 자에게 놀아놨던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행태들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물에 빠진 자의 꼭지를 누르는 것도 모자라 장님 옷에 똥칠하고 똥 싸는 아이를 땅바닥에 주저앉히는 그 흥부전의 놀부보다 뭐가 더 나은 데가 있습니까?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김웅에 대하여 주시하고 유승민에 대하여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 김웅이 배우의 후경 누가 있으며 누구의 작당과 모의에 의해 김웅이 이렇게 앞에서 더러운 배역을 놀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이면을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적과 한편이 되어 자기 편인 윤석열 후보에게 돌을 던졌던 모든 분들의 실수 또한 이 김웅이란 자에 의해서 비롯됐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각성을 높이시고 이런 자들이 이강과 방강기 및 내부와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 먼저 하나가 되어 외부의 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내부 경쟁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